안녕하세요. 날씨온의 정의정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일부 지역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 지방은 흐리고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서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을 살펴보면 강수 구역이 중서부 지역과 남해안 주변 지역으로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또 중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이 9도, 부산이 13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가 26도, 부산이 20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전에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방은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 내지 3m로 다소 높게 일겠다가 새벽부터 점차 낮아지겠는데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 내지 2.5m의 파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